손으로 봐, 손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59세 김청심 씨 모녀. 쉬고 단울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시 손을 넓게 펴 하늘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모녀가 함께 운동을 하는 건가요? 뭔가 무술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동작인데.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독특한 움직임의 정체는? 손 쪽 펴주시고 기공체조 하고 있어요. 기공체조요? 네, 이 기공체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평소 안 쓰는 근육도 사용하면서 저렇게 때리기까지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 아이고 배가 아프다. 복통을 호소하는 김청심 씨. 어떡해요. 배를 너무 세게 때리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시작됐나 봐. 나 빨리 갔다 올게. 엄마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얼른 가. 네. 갔다 왔나? 네. 체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만 홀로 남겨둔 채로 집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긴급한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통증 때문에 약을 찾으러 급하게 오신 건가 했더니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화장실이 급해서 오신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수압불량이 심해서 위장 기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이후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서 복통도 심하고 또 트림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위가 망가지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진단받았어요. 이 위장은 인체에서 음식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기관인데요. 이 위장에 있는 문제를 방치하면 위염이나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기가 쉬워집니다. 소화불량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늘어나는 건 걱정과 약들 뿐.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출산할 때 빼고는 평생 일에 쫓겨서 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느라 제때 식사도 못하니까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또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풀다 보니까 위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또 젊었을 때는 약 먹으며 버텼는데 나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잘못된 식습관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위장 건강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건데요. 젊음을 무기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정말로 맛있겠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휴식 중인 두 사람. 먹고 싶다. 지금 먹방을 보신. 화장실에서 다 쏟아내셨으니까 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로 아주 군침도 내, 군침도 나. 나는 젊었을 때 저런 거 진짜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잘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먹으면 이렇게 속이 안 소화가 안 되니까 요새는 못 먹고.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만 즐깁니다. 배에 수건을 대고 계시는데 혹시 뭐 식욕 참는 비법인가요, 저게? 이거 핫팩이에요. 핫팩을 수시로 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효과는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결국 독소로 변질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13점으로 심각한 상황. 소화불량이 심할 때는 배가 바늘로 찌른 것처럼 통증이 느껴요. 가스가 계속 차니까 운동하기도 힘들고 또 불편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진짜 심할 때는 벽에 기대서 잔 적도 있어요. 또 매일 먹는 음식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몸속에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독소가 계속 쌓이니까 염증 질환도 심해졌어요. 위장에 쌓인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종잡을 수 없는 피부염과 두피염증으로 인한 탈모,
바닥까지 떨어진 면역력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혈관에 독소가 쌓이면서 고지혈증과 혈당 수치가 높아졌어요.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한여름에는 또 수면 양말을 신고 생활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혈관 질환이나 또 암에 걸릴까 봐 걱정돼요. 노화로 인해 망가진 소화력을 회복하기 위해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흰쌀밥만 먹었는데 지금은 현미와 콩, 잡곡 등을 다양하게 넣어서 먹고 있어요. 물론 흰쌀밥보다는 맛은 없어요. 입에 안에서 깔깔거리는 식감도 있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몸에 좋다 그래서 먹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 하니까요. 살려고 먹고 있어요. 현미 잡곡밥을 기본으로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건강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 번 떨어진 소화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이 소화를 방해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히려 이제 물을 마시면은 음식의 염분을 희석해서 위에 가해지는 자극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이 음식물의 부피가 커지면서 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 야, 저 정도면 먹는 거 자체가 고통일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도 이렇게 소화가 안 돼. 답답해.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이 된 지 오래. 소화제 먹어야겠네. 결국 식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소화제 한 병을 들이키는 것으로 괴로운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을 지키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소화력.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던 시절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물론 현미 잡곡밥이 씹을 때 입안에서 좀 까끌까끌한 면이 있고 또 물에 불리는 뭐 과정도 번거롭긴 하지만 분명히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분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단순당, 우리가 이걸 단당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합당, 다당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정제 탄수화물인 백미는 단순당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은 이제 복합당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이제 복합당의 섭취가 건강에 좀 이롭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60 세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명 중에 3명이 백미가 아닌 잡곡밥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뭐 영양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맛있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나 뭐 캡사이신이 팍팍 들어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예. 양심상 밥은 현미밥으로 먹거든요. 라면에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말아 먹으면 그나마 죄책감이 조금 덜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현미나 잡곡과 같은 통곡물이 다방면으로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 섭취했을 때인데요. 통곡물은 백미와 달리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소화 흡수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현미는 쌀의 가장 겉면인 과피층이 남아있어 소화가 쉽지 않죠. 또 잡곡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수소와 탄산가스 등을 유발하는데 이는 장을 자극해서 장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뭐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알려주는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한 친구가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포드맵 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포드맵은 다섯 가지 식이탄수화물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을 뜻하는데요. 네. 그 포드맵 수치가 높은 식품에는 잡곡, 보리, 통곡물, 콩류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포드맵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의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1위에 포드맵 식품이 선정되었는데요. 네. 포드맵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삼투압을 높여 많은 물을 흡수합니다. 그로 인해 장 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복부 팽만감과 복통, 설사 등의 소화 불량이 유발됩니다. 즉, 포드맵 수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